2시간 만에 갈매 삼기를 설명해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거라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드리는 그 정도만 해도 좀 어쩔까 싶고 네, 십자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십자가 성경을 쓰는군요. 당신의 이제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저서들이다. 당신의 삶과 연결되어진 저서지, 책을 위한 책 또는 또 이론적인 설명을 위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저서들에서는 당신의 삶의 바탕, 당신이 추구했던 축구의 모습들, 당신이 체험을 끝나는 체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이런 모습들을 얘기하는데, 쉬는 시간 숙제해드렸는데 찾아보셨어요? 찾아보셨어요? 예. 네, 안동이 남, 대전 남쪽에 있죠? 어디 있어요? 북쪽에 있죠? 네, 조금 더 안으로 상당히 북쪽입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지도에 있으면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거리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가는 것하고 그런 지 않게 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죠. 바로 이제 십자가 성경에 있어서 보면 저서를 이제 네 권의 이제 저서를 이제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갈매삼기가 아니라 첫 번째가 이제 영적 창가를 먼저 썼다고 했죠. 스펜 말라면 이제 앞에 이제 액센트가 붙어요. 딱 깊고 영적인 노래예요. 전 자체가 영적인 노래인데 지금 영적 찬가, 영가 그런데 신수님은 이것도 영적 찬가를 영혼의 노래라고 제목을 붙여놔갖고 또 혼동을 일으키는데 이 제목 자체는 영혼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없고 영적 찬가인데 제일 먼저 이제 영적 찬가를 쓰신 이유가 십자가 성경에서 이 영적 찬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당신이 체험한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들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하는 그런 영적 여정 전반에 걸친 그런 목표와 영적 삶의 목표와 영적 여정을 이 안에서 담아서 로드맵을 저들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왜 해야 돼? 왜 이렇게 해야 돼? 어디 가는가? 그리고 여기서 영적 찬가에서 목표와 영적 여정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가서 이제 갈매의 삼기를 쓴 이유가 갈매 삼기를 먼저 쓰지 않고 나중에 쓴 이유가 이 영적 여정에서 밝혀낸 전체적인 측면의 바탕을 두고 이제 실천적으로 우리들이 해나가는 실천적인 방식이 필요한 것, 그것에 대한 것을 이제 제시를 해주지요. 그래서 갈매삼기 기도에서는 인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원천적인 요소들 중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감각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필요한 감각을 통해서 감각이 나타나는 그런 대상이 욕이고 욕구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향하는 방향에서 이것을 대상으로 할 건가. 그 다음에 2권에 들어가면 이간의 감각보다 내부의 내면에 있어서의 지성과 기억과 의지라는 세 가지의 인간의 능력이죠. 그 능력을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지성은 믿음을 통해서 정화시키고 기억은 희망을 통해서 의지는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대신덕에 의해서 이렇게
짝을 맞추어서 이 하늘길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을 제시하지요. 그래서 이 갈매산 길과 어두운 밤의 과정에서 보면 하늘길 향해 나아가는 이제 여정을 이 영적 창가에서 이제 제시하는 그런 과정하고 이제 유적 관계 관련이 돼서 정화라는 이제 측면에서 보면 이 갈매산 길에서는 능동적인 정화에 대한 부분들 인간적인 노력의 준비에 그런 측면을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이끌어 주시는 그 다음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정화에 대해서는 이제 수동적인 정화죠. 또는 어두운 밤에서 이제 제시되기 때문에 사실상 갈매산 길과 어두운 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이제 과정을 갖게 되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있는데 이 보통 이제 영성 생활에 대해서 영성 신학에서 접근할 때 영적 여정에 대한 그런 과정을 3단계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로 가면은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드리고 보통 보면 이제 접근할 때 1단계가 이제 정화의 단계다. 1단계 정화의 단계가 있고 정화의 단계에서 또 더 진보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의 단계가 하늘의 은총에 의해서 주중 조명의 단계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이제 하늘과의 합의되어 이르게 되는 이제 일치의 단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런 영적 여정의 틀을 제시하는데 십자가 성경에 있어서는 이런 과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보다는 좀 다른 그런 측면을 갖죠. 왜냐하면 이 세 가지의 과정은 언뜻 보면 합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통일성이 없어요. 통일성 없이 서로 갖고 있는 그런 접근의 주제가 다른 거죠. 정화에 있어서는 인간에 있어서 죄라는 질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를 어떻게 하늘께로부터 인간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문제를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은총을 필요로 하는 존재의 관점이고 마지막에 하늘과 합의를 도달하는 이런 성격의 여정으로 3단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죄와 은총과 합의되는 서로 다른 그런 주제들과 접근 방식을 그냥 모아놓은 것 뿐이지요. 십자가 성경은 이런 과정이 아니다. 통일성에 그런 일관된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게 이 영적 창가에서 설명합니다. 출발점 자체가 이런 성격과는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신이 가끔제 가장 고통받고 어려운 시기에 체험했던 하느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당신 하느님 체험의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당신이 체험했던 하느님의 설명을 우리들의 영적 여정하고 연결시키죠. 죄를 갖고 있는 존재로서 인간 그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의 인간적인 이해와 접근을 시도합니다. 즉 죄를 짓기 이전의 존재 인간이 창조될 때 하느님께서 왜 창조하셨냐면 창조의 이유로부터 설명하죠. 하느님의 모상을 인간에게 주셨고 인간의 모상을 주신 이유는 당신의 본질이 하느님의 본질이 뭐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 성경에서 보면 하느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에 부합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의 소명을 가진 인간으로서 제시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신랑으로서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혼으로서 우리 영혼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배로서 신부로서 제시가 되죠. 그래서 출발점 자체가 죄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사랑으로 불리움받은 존재, 사랑의 소명을 가진 특별한 존재로서 인간을 제시하고 출발 십자가 성경에서 영적 창가의 출발점에서 보면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서 하느님의 사랑을 부르심을 받은, 사랑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인간이 출발점을 갖습니다. 사랑을 받는 존재, 인간의 원천적으로 하느님의 모상을,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창조된 존재고, 이 창조된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요청되는 것은 인간의 차원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응답과 사랑의 결단을 요청받는 존재죠. 그래서 사랑의 부르심과 사랑의 결단을 받아서 이런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서 뒤에 떨어졌던 우리 자신을 사랑을 훼손시켰던 우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화라는 건 죄를 씻어내기 위한 차원에서의 정화인데, 십자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정화는 같은 정화라는 부분이지만 의미가 다르죠. 죄를 씻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주의 사랑에 다시 또 되돌아가기 위한 그런 실천적인 결단으로서의 정화의 과정이죠. 그래서 인간편에서 노력하는 것이 이제 능동적인 정화 과정이죠. 정화는 첫 번째 단계가 인간적인 면에서의 능동적인 정화. 이 능동적인 정화를 이제 갈매의 산길 안에서 이제 다루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힘으로서 정화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죠. 저 빙산에서도 보면 눈에 보이는 영역보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더 크죠. 네, 인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제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총으로서 자비로서 직접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손길을 갖춰주시는 이런 단계가 이제 수동적 정화입니다. 수동적 정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정화가 끝나면 이제 합의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먼저 약혼의 단계가 있죠. 먼저 약혼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혼인의 말씀을 향하죠. 이런 십자가 성령의 영적 열정이 바로 첫 번째 이제 책에서 이제 여기 보면 아까 이 3단계 구분과는 다른 일관성을 가집니다. 출발부터 사랑으로서 창조된 존재로서 인간, 그리고 사랑에 의해서 정화되어지는 그런 존재로서 인간 여정이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완성을 향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시가 되죠. 그러니까 십자가 성령이 제시하는 영적 여정 전체를 보면 사랑으로 시작이 돼서 사랑으로 진행이 돼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사랑의 전체적인 여정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성령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앞에 무예, 어떤 분들은 무예 구도자, 무예 길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십자가 성령은 사랑의 박사고 사랑의 명성가고 사랑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끊고 비우고 없앤다는 그런 고행이나 정화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요소로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지 끊고 비우고 없애고 자체가 목표는 아니지요. 그렇죠? 단순히 끊고 비우고 없애고 가면은 어디로 갑니까? 안동을 못 가죠. 그렇죠? 네, 목표는 안동을 가야 되는데 안동이 남쪽인지 북쪽인지 알고 가시는 것하고 전혀 모르고 지금까지 안동이 내가 북쪽인지 모르셨죠. 그죠? 이제부터는 사실 며칠 전에 이사 가실 때 안동이 무슨 또 이사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원래 남쪽이 북쪽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남쪽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성령에서 이런 틀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갈매의 산길에서 보면 바로 이런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들이 알게 되면 하나님께 절대적인 그 사랑을 우리들이 응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나의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끊고 비우고 없앨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혀 관점이 이제 다르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이제 쉬는 시간 잠깐 질문하셨기 때문에 갈매산길하고
연결되진 않지만 꼭 필요한 부분을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간호사들이 보면 너무 영상생활에 전문적이고 특별한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 엘리트들, 정말 하느님께로부터 특별한 영적 은총을 받아서 영적 능력이 크신 분들이나 아니면 성직자, 수도자들에게만 해당되고 그냥 평범한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가 해서 어떤 신분상의 아니면 영적인 그런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이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영성이 아니라 정말 특수의 일부의 특별한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영성이 아닌가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가 십자가 성리안이 이제 네 번의 작품을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영적 참가와 알매 산들과 어두운 밤과 하얀 산불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네 번의 저서 중에 마지막에 쓰신 사랑의 산 불꽃은 영적 혼인에 대해서 쓰인 거고 영적 혼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경지에 대한 걸 썼는데 그 사랑의 산 불꽃은 십자가 성리안 쓴 네 번의 저서 중에 특별한 의미를 한 가지 더 갖는 저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책은 그냥 쓰신 책이지만 일반적으로 북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책은 앞에 맨 앞줄에 헌정사가 붙어 있는 책이에요. 헌정사가. 어떤 개인에게 헌정이 된 책인데, 그 헌정사를 받은 분이 누구냐면, 십자가 성령이 가장 아끼던 제자에 해당되는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직자도 아니고, 수도자도 아니고, 또 당시에 있어서 영적 생활을 전념했던 분들, 동종자들이나, 동정 생활하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도 아니고 결혼한 평범한 아줌마예요. 일상적인 그런 일상 생활 속에 하는 그런 평범한 분에게 당신의 영성의 가장 중요한 또 가장 높은 경제책을 그 개인에게 헌정을 해요. 헌정사가 붙어 있어요. 즉, 그 헌정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십자가 성리안에 이렇게 높은 경지에 대한 명성이 일부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영적 능력이 뛰어나고 신분상으로다가 다른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명성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열려 있는 명성이라는 거죠. 모든 이들이 이런 영적인 그런 체험의 목표를 두고 가는 이들에서는 누구나 다 가장 높은 경지의 영성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기 669에 5916 차 이동해 주셔야 될까요? 네. 어마어마한 분들을 하셨기 때문에 감히 그냥 어쩔 수 없이 중단을 했습니다. 하늘과 하늘보다 더 높은 경지에 문제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주제가 이제 관련 산길이기 때문에 사랑의 산불꽃을 다루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의 산불꽃이라는 책을 읽고 관심을 가지시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높은 하느님과 영적 혼인의 경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고 또 그 책을 이제 평신도 또 당시 신분상으로 볼 때는 여성의 위치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낮죠. 그죠? 왜 여성들의 위치가 더 낮았느냐. 당시 신학적으로 볼 때, 여자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원인이 되는 신학적으로 볼 때, 왜 그러냐.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죄가 많다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한 일이 많았죠. 그죠? 성경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짓게 된 최초의 원인이 누구부터 온다고. 그죠? 여자 이렇게 배만 꼬인 거다. 그리고 또, 남편에게 주었다. 그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먹는 과정에서 보면 남자는 그렇지 양심에 걸려서 여기 조금 걸렸는데 여자는 양심도 없지만 상처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낮은 이런 차원에 다 대답하는 게 당연하다. 뭐 이렇게까지도 뭐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합당하지 않다고 이제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얘기는 하지만 하여튼 당시에는 그런 위치, 여성들의 위치가 크게 있었죠. 그죠? 근데 십자가 성리안에 있어서는 오히려
선생님께서 이렇게 우대하고 존중하고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전혀 차별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용기를 갖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 선언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 말한 그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 있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다 해당되는 달려있는 그런 영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선언이라는 데 말씀하시면서 또 책에 이제 관련을 해서 또 설명을 또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좀 십자가 선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하나 더 주제들을 말씀드리면 인간이라는 접근 방식에서 보면 십자가 선언이라는 것들에서 보면 인간은 이제 육과 교회 가르침 안에서 설명하는데 영혼은 또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육에 보면 이제 가장 바깥쪽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뭐예요? 감각이죠. 그죠? 감각이고, 이제 감각이 대상이 되는 것이 이제 욕입니다. 욕. 그죠? 욕 또는 욕구. 그죠? 그래서 이걸 끊고 비우고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끊고 비우고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시대에 대한 사랑 때문에 끊고 비우고 없애라는 것이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있어서도 보면 십자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욕에 대해서 끊고 비우고 없애라는 것을 보면 우리 표현 자체는 좀 더 이제 실천적인 그런 방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관례산길에 보면 조금 더 강하게 욕 자체에 끼치는 그런 여러 가지 해악들 그 욕을 갖지 말아야 되고 욕에 대한 아주 최소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고 이런 강한 또 어조의 표현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면서 십자가 성령이 욕 자체를 소멸하거나 배제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 성령의 이제 작품 전체를 보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과 가장 높은 그 완성의 단계, 영적 혼인의 단계에 대해 설명하는 그 어둠 밤의 이제 후반부나 또 영적 창가의 후반부, 그다음에 사랑삼별법의 후반부에서 이제 또 다시 말씀하시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나 욕구조차도 하느님 안에서 완전히 사랑으로서 전환이 되면 이 욕구도 하느님의 신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난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조금 더 복잡하고 또 우리가 이제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이제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 십자가 성령을 접근하는 욕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자꾸 이제 끊고 비우고 없애라고 했으니까 인간이 당연히 기본적인 욕구조차 완전히 말살을 해야 그것이 이제 완벽에 올라가거나 어떤 영적인 그런 최고의 단계에 올라가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십자가 성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십자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런 관점을 설명을 하면 욕구를 전혀 느끼지 않고 전혀 인간적인 측면을 다 발사시켜버린 돌멩이가 되어야 성인이 되는 것처럼 십자가 성령은 자신 적은 없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전혀 아주 냉정하게 욕구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흔들림 없는 이런 모습이 좋기는 좋은데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러면 그건 돌멩이지 인간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성령은 그런 자신 적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십자가 성령이 말씀하신 욕도 보면 십자가 성령이 이제 욕을 한국말로 다 욕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 것도 많았었는데 쓰시는 용어를 보면 다양한 용어를 씁니다. 아페티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에 쓰고 이 복수죠. 이건 이제 감각적인 욕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손을 만지고 막 이런 감각적인 욕구들 있죠. 그죠? 이런 욕구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파시온이라고 하니 스페인어로 파시온 이건 이제 최신님 이제 이거 갖다 이제 정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신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페시온이라고 이건 이제 지착이라고 번역을 하는 그냥 애착이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숫자가 성장에 있어서 보면 이런 이제 다양한 용어를 이제 쓰는데, 그 자세히 보시면 이 욕을 자체를 끊고 비우고 없애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욕으로부터 나타나는 맛과 집착을 끊고 비우고 없애라는 것이지 욕 자체를 부정하거나 배제하거나 없애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10장 성경에 말씀하셔서 보면 한 주체 안에 두 가지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욕 자체가 갖고 있는 대상으로서 피조물을 향하느냐 하나님께로 향하느냐라는 그런 방향의 전환을 얘기하시죠. 피조물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을 보면 피조물에 대한 인간이 갖고 있는 욕 자체는 십자가 성령이 말하는 욕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성격이 더 강해요. 어떤 선과 악의 측면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지요. 하나의 성향입니다. 단지 그것이 피조물을 향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방향으로 가고 그것을 반대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바꾸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 욕 자체가 그 에너지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피조물에 대한 맛과 집착을 끊고 비우고 없애서 하나님께로 전환하라 얘기하시고, 또 재미난 걸 보면 스피너 원어를 보면 십자가 성에 쓰는 이 욕에 대한 다양한 용어들을 피조물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그런 용어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같은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영적 창조 11번째를 3번에 보면 그 하나님과의 합일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가장 높은 경지의 하나님과 합일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끈덕진 그런 사랑으로 합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거기 몰아서 워드미코 쓰면 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집착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크게 열린다고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공유하면서 재밌게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헐떡이는 사랑을 가져라. 그건 아주 표현이 재밌으셔요. 그죠? 그냥 가는 헐떡이는 사랑을 가져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중에 가장 지독하게 나빠 보이는 건 어떤 거예요? 그게 세 번째로 제일 나빠 보이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할 때 이 단어를 더 많이 쓰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욕에 대해서 욕 자체를 자꾸 없애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없앤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지요. 그죠? 십자성님 말씀에서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원천적인 특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특성은 죄가 아니라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일차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제1충동은 죄가 아니라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가 동의할 때 이제 비로소 죄가 된다고 했죠. 쉽게 말씀드려서 머리 위에 기도할 때 분심이 지나가면 분심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데 인간이 살아가면 분심이 없어질 수는 없지요. 그죠? 네. 근데 분심 자체를 없애면 불가능한 건데 분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머리에 이제 까치가 한 마리 지나간다. 그 까치하고 싸울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레벨을 줘야지. 그죠? 네. 그러니까 분심을 지나가면 거기에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지요. 그죠? 기도하면서 이제 분심하고 싸우느라고 기도에 이제 하나님께로 향해 가야 되는데 분심하고 싸우느라고 에너지를 다 쓰다 보니까 분심 안에 기도가 다 흩어지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영화 한 종편 돌리고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죠. 십자가 성경은 바로 이런 맛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그것을 이 가지기 위해서는 욕을 뭘로 바꾸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전환을 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중요한 거고 또 관계상 질문이 있는데 혹시 아까 그 피조물에서 하나님 대상으로 바꾼다는 그거를 회개라는 단어로 얘기합니다. 그건 이제 윤리적인 거 물론 회개도 이제 영성적인 면에서 접근을 하면은 뭐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될 수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이제 제한적인 부분을 하기 때문에 거기 또 맞추기는 이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게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욕망에 대한 이런 우리 특성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제 전하는, 그게 뭐 회개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를 본인들이 갖고 있는 뭐 이런 관점으로서 적용을 할 수 있겠지요. 네, 있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욕망에 대한 것을 이 하느님께로 향하는 방향으로 이제 전환할 때, 퀴즈물을 해서 하느님께로 전환할 때 이 하느님 안에서 오는 그런 사랑이 바로 하느님과의 완전한 일치를 가져오는 그런 바탕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안산길에서 보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이제 첫 번째 부분, 이제 일본에서는 요 감각에서 이제 욕망에 대한 거를 다 듣지요. 그래서 여기 갖고 있는 특성은 잘 알아야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맛과 집착을 끊는 것을 얘기하고, 그런데 설명을 하시면서 이 욕에 대해서 피지보로서 접근했을 때 오늘 해악에 대한 설명이 쭉 따라 나오죠. 그래서 하느님께로 향하지 않았을 때 욕을 집착을 하고 욕의 맛을 느끼면 받는 해악이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더러워지고 야이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악에 대한 걸 이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하느님께로 향하는 방향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시고, 근데 이걸 들어가면 이제 인간의 이제 내적인 능력의 등가를 이제 설명을 하죠. 내적인 능력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내적에 대한 이제 능력을 보면, 원래 이제 스쿨라 철학이나 신학에서는 인간을 내면의 능력을 두 파트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성 또는 지성, 또 하나는 의지 얘기하는데, 실제로 성면은 그 이성에서 기억이 갖는 그 분야를 이제 독립을 시켜서 대신덕과 연결을 시켜서 이제 세 가지의 이제 짝을 맞추면서 영성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이제 새롭게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하지요. 이성 또는 지성과 기억과 의지 설명을 하고, 굉장히 짝을 맞춰서 이성적인 부분은 이제 부등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기억은 시간을 통해서, 또 의지는 사랑을 통해서 이제 정화가 돼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능동적인 정화를, 그 다음에 이제 수동적인 정화를 이루고, 그러면 이제 갈등사기인과 어떤 부분으로서 십자가 성면의 영성의 전반적인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가장 깊은 하느님과의 합길이 이루어지는 차원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가장 깊은 인간의 중심, 십자가 성면을 말씀드린 인간의 이제 중심에 해당되는 십자가 성면이 그 철학적인 용어를 가져왔을 때 이거를 실체라고 설명을 하죠. 실체. 인간의 영혼은 인간의 중심으로서 인간의 실체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영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합일이 이루어진 게 바로 여기까지 들어가야 이제 하느님과의 이제 합일을 이루는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영적 창가에서 후반부에 영적 여정에 대한 설명이 깊어지는 다음 아주 핵심적인 단계로 들어가서 설명이 되어지고, 사랑의 창가 불꽃에서 이 설명이 되어지지요. 여기까지는 가능성에서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따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 십자가 성면에 있어서는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대신도는 참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또 여기서 보면 십자가 성면이 제시하는 하느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수단이고 방법이면서 또 동시에 목적이 되는 것이 바로 대신도입니다. 하느님께로 향해 갈 수 있는 유일한 합의의 방식이 바로 대신도이죠. 거기 보면 십자가 성면이 뭐 고행에 대한 부분도 좀 있고, 또 책에 또 겸손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덕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 다양한 덕목들 가운데서 이 대신덕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신덕들이 그 대신덕이 그런 다양한 덕목들과 같은 위치에서 설명되어지는 그런 덕목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하느님과의 연결 길이 되는 것이고, 겸손이나 또 다른 그런 수적적인 것들은 대신덕의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그러한 연결 고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수적적인 덕목에 해당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서 볼 때 이 계시덕은 십자가 성전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가 이 계시덕은 이 인간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주신 초자연적인 덕이기 때문에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을 합니다. 하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정화하는 그런 정화적인 측면을 갖고 있고 그 동시에는 하나님께로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합일의 기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대신덕은 정화의 기능과 합일의 기능을 동시에 갖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위해서 이런 지금 우리가 안다는 것을 우리가 피조물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로 행해갈 때는 지성이 내가 안다라는 그런 차원의 것을 오히려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전혀 모른다. 또 인간적인 그런 측면은 내 한계를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성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깜깜한 이런 상태로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성이 갖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 이성적인 그 특성을 끊고 비우고 없애서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전환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믿음이 이성에 있어서는 아주 깜깜한 이런 상태가 되지요. 그것은 믿음이 갖고 있는 그 내용이 이성으로 갖고 있는 이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빛에 하나님께로 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영화관 같은 데서 영화를 보고 이제 바깥으로 나오면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화가 때려 나오면 눈에 깜깜해지죠. 그죠? 그 깜깜해진 원인이 바깥에 있는 해가 원인이 아니면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내 유체적인 한계 때문에 그래요. 나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로 하나님한테 이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는 이유가 이성이 있어서는 피조물에 관련된 그런 대상에 대해서 아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볼 때는 이것은 전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믿음에 인도로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그런 자세를 갖추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빛에 의해서 당신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통로가 된다.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은 하나님께 접근해서 할 때는 이성에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믿음에 의지해서 이렇게 강조하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성경에서 보면 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연결되면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안에서 대신적을 보면 공적으로는 이 세 가지 덕목이 사도 바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가 공적으로 어디에 수렴이 되냐면 사랑도 수렴이 됩니다. 그죠? 한번 잠깐 사셨으니까 또 보셔야 되니까 한번 볼까요? 3권을 보시면 기원이 끝난 의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몇 장인가요? 자, 한번 페이지 수가 339쪽이네요. 그죠? 거기 보면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돼. 이성을 말끔히 씻어서 믿음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건데 기초를 바꾸는 걸 터닫게 하고 기억을 말끔히 씻어서 만덕, 하늘에 대한 온전한 바람으로 뿌리를 받게 하는데도 마지막으로 무엇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실제적인 사랑이 의지를 말끔하게 씻지 않는다면 우리 반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사랑이 믿음으로 한 것과 기억을 믿음으로 한 것과 희망으로 한 것을 다 완성시키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하나로 연결시키면 뭐가 결론적으로 무엇에 이게 귀결이 돼요? 사랑이다. 그죠? 바로 십자가 성리라는 게 지시하는 하나님과의 합의제에 이런 가장 근본적인 그런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십자가 성령이 체험했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을 보면 바로 그와 같은 그런 사랑의 합의, 사랑을 통해서 함께 합의를 나가는 그런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이제 발견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랑을 대신덕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하느님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하느님을 이제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보면 이런 피조물에 있어서 보면 이거 이제 모든 하느님 체험을 보면 이렇게 시안에서 보면 이제 하느님 체험을 하죠. 그죠?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의 체험입니다. 하느님 체험인데 이 하느님 체험을 보면 내용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의 그런 차원이 안에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피조물의 바탕을 두고 피조물 모든 것들도 다 하느님의 특성을 반영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피조물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체험은 하느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체험이에요. 그죠? 이런 피조물을 통해서 반영되는 그런 측면을 하느님을 알게 되는 거고 이거는 간접적인 체험이죠. 하느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그죠? 피조물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하느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간접적인 체험인데 하느님을 직접적으로 어떤 피조물이나 다른 중간의 매개체를 통해서 하느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직접적으로 가장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느님에 대해서 체험하는 것은 하느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이런 체험이 이 하느님에 대해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체험이죠. 그죠? 십자가 성령이 하느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대신복밖에 없다고 제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상으로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이제 또 결론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을 안 짓고 가게 되면 좀 그 마음이 좀 몇 가지 많이 던지려서 찾기 들여서 왔는데 결론 못 얻어가면 확장했잖아요. 그죠? 십자가 성령이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그 결론이 뭔가 하는 걸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동이 어딘가라고, 십자가 성령이 제시한 안동이 어딘가를 알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느님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믿음과 희망과 사랑. 그리고 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하나로다가 수렴되는 것은 뭐에 의해서 귀결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표현에 있어서 보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념적이고 애틋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렇게 우리도 좋아하는 이런 측면에 대한 것들을 제시를 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상징이고 운이라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수준에 놨기 때문에 그걸 갖다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 드린 거고 십자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인간의 사랑을 통해서 알게 되는 어떤 거예요? 신적 사랑. 신적 사랑. 이 신적 사랑이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 성령이 또르드 가운데서 제일 처음에 쓴 첫 문장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무한 서로 내어주고 내어받는 사랑의 신적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이죠.
그죠? 그런 절대적인 사랑이 이제 십자가 성령님 말씀의 사랑이고, 이 사랑을 우리들에게, 이건 사랑 중에 보이지 않죠? 그죠? 십자가 성령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뭐냐? 이 사랑이, 신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적으로, 핵심적으로 완성돼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지금까지 했던 당신의 영생 모든 것을 집약으로 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결론은 뭐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성령의 모든 것들이 다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성령의 말씀하시는 하나님 체험 또는 결정적인 하나님과 잘 완성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또 제사셨으니까 또 책을 주시고 보시고 오늘 제가 책 하는 건 아닌데 수님들이 또 책을 많이 팔아야 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죠? 2권 22장 페이지 속에다가 226쪽부터 설명되어 있는 그 내용을 보시면 229쪽 한번 볼까요? 229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8쪽도 299쪽에서 말씀하셨지만 먼저 4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전히 뭐라고 오직 그리스도께 눈길을 모으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죠? 229쪽 첫 줄에도 보면 너는 오직 이분에게만 눈길을 모아라. 이분을 통해서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계시고 너에게 네가 청하는 모든 것 이상은 누구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전부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 대해서 바라는 모든 것을 어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영상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온통 나에 대한 나의 시험, 나의 뜻이 모든 것에 대한 그런 결론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성령을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제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 성령의 시작과 또 진행과 마지막 완성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은 어디를 비교해야 되느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 외에 다른 그러니까 오늘 강의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제 와서 2시간 만에 십자가 성령을 다 얘기하면 불가능하고 제가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또 알아듣는 게 또 각자가 또 갖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게 십자가 성령의 전부를 또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또 오해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저는 대떡같이 얘기해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오늘 결론은 오늘 강의의 착각을 보이고요. 허가하시면 오늘 강의에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대학에 오셨는데 제가 질문을 다루지 않은 심리 강의를 계속하는 게 어떠세요? 강의 마무리 하시는 게 좋으시죠? 예수님 나왔는데도 거기다 저는 50분이 끝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여유있게 마무리를 하실 수 있도록 예, 예수님 나왔지만 괜찮으세요? 네네 네, 오늘 시부님께서 두 시간을 애끼스 있게 정말 알려주셨는데 깊은 예, 감사의 박수로 근데 이거는 하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밖에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결론은 예수님인데 꼭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명상생활은 가장 최종적인 그런 경지에 올라가면, 응? 그죠? 어쨌든, 지금 이제, 십자가 성령 말씀하신 신비가 나오고, 또 이제, 상도 풍경적으로 하면 이제, 신비 체험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뭐 하나의 또 우리 신자분들에 있어서 높아지면서 알려드리는 이때부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한국교회에서 보면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신자들 안에서 보면 한국교회에 대해 특성이기도 하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고 문제점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저기 저런 뜻을 얘기하는 거 보면 영상이 매도 큰 경지에 올라가는 데 되게 많아요. 뭐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 그분들이 이제 질문하게 제가 십자가 성경을 전공했다고 하니까 질문하는 거 보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이런 높은 경지에 올라가서 자신이 체험한 것 같은데 검증받고 싶어 하는 거죠. 이 경지가 어디인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체험한 건 나는 이런 질문했다. 그러면 이게 환심, 그죠? 뭐 특별한 게 봤다. 어떤 게 보이냐. 저런 특별한 거 글쎄요. 뭐 이렇게 보면 이제 눈에, 눈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하면 시커먼 거 눈 앞에 왔다 갔다 그거는 황변변 현상이고 그런 식이 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화청. 근데 어르신들이 70 넘으면 뒤에 뭐 되게 모르죠. 그죠?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명현상이라고. 그런데 심리현상은 아니고, 나이 들면서 오는 그런 것들인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게 심리 체험의 심리현상 체험이 이제 심리 체험의 최고의 그런 체험인 것처럼 제시를 한, 그죠? 한참 하시고, 뭐, 이제 특히 이제 학업교회는 이제 가장 주변에 그런 분들 많죠. 사모님한테 무슨 말씀드릴까? 그죠? 많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사모님 말씀 들어보셨어요? 네. 들었던 분들이 있죠. 그게 어떤 게 사적, 그게 되는 거 사적 피시.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탐험. 어마어마한 경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황홀경. 엑스타시스라고 그러죠? 역주금 황홀경. 뭐, 맞는데, 저, 이걸 더 높은 구조 올라가는 분들은 이제 공중부장을 하는 거죠. 이런 심리현상 체험을, 그런 심리현상 체험이 심리현상 체험의 한 부분으로 있는 건 맞아요. 또 이것이 하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은총인 것도 맞아요. 근데 십자가 성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심리현상 체험이 하느님께로 오는 저는 이거 좋은 거라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하늘께로 올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하늘께로부터 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아까 말씀드린 맘껏 집착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지 않으면 영원의 해결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이런 좋은 것들이 하늘께로부터 온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집착을 하면 해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체험을 하고 나면 막 여기저기서 내가 이런 체험에 대해서 좀 자랑을 해서 본인의 성도기 이런 경지에 올라갔다라는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보증받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증거를 제시를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본인의 착각이지요. 하느님께서 정말 그런 성도의 대가를 주셨는지, 그런 보증을 주셨는지,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좋은 일들을 주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특히 십자가 성령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면 이런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그런 체험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런 현상들, 이런 좋은 것, 은총들, 하느님께로 오는 것도 좋은 거긴 한데 절대적으로 자신의 개인을 위해서 주신 건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의 성덕에 대한 보장을 주신 게 아니라 이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유해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이런 거 주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뭘 또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책임을 또 주십니다.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았을 때, 하느님께서 이걸 본인에게 줄 때 이거 왜 주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 없이도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데 이 사람은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이런 거 주시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속담이 있죠. 미운 자식?
낮을 수 있게 필요하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2권은 10장 4절을 보시고요 제가 얘기하면 안 믿으시니까 10장 4절을 직접 얘기하시는 거를 함께 보시면 10장 4절을 2권 2권 10장 4절이니까 페이지 수로다가 143쪽이에요 찾으셨어요? 143쪽 거기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면 영적인 지각이 두 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개별적인 것. 또 하나는 불분명하고 애매하고 일반적인 것. 어떻게 보면 어떤 게 제일 좋아 보이니?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개별적인 게 좋아 보이지 않죠? 그렇죠? 본문 한번 볼까요? 여기 있어요. 영적인 지각, 높은 경지에 올라가면 영적인 지각이 두 가지 얘기 있는데 하나는 분명하고 개별적이고 다른 하나는 불분명하고 어둡고 일반적인 것이다. 이렇게 또 해놨죠. 예. 그죠? 네, 분명하고 개별적인 지각에는 육체 감각을 통하지 않는 특수한 지각이 네 가지 있는데 시현, 환시 같은 거 보이는 거죠. 귀시, 환청, 영의 말, 영의 느낌 그리고 뭐 지금 말씀드린 엑스타시스 같은 황홀경, 타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늘께로 오는데 좋은 총의 그런 모습이긴 한데 이런 모습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느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을 잊어버리면 차라리 안 받은 만 못하다. 그리고 십자성에 이제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어둡고 일반적인 지각은 다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가지만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관상이다. 믿음 안에서 주어져. 그러니까, 또 하나는 연결시켜서,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관상기도처럼 얘기하는데, 교회 가르침이라면 이것이 동반되는 게 관상 아니에요. 교회에 있어서 관상이라는 게 뭐, 뚱그름 잡는 그런 기도가 관상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관상에게 엄격한 기준과 조건이 있어요. 혹시 그냥, 본인이 특별한 체험을 했다면 나는 관상의 본지다, 관상이다. 그거 아니고, 십자가 성경의 말씀을 듣는데 보면 조건이 있어요. 관상이라는 기준, 이 조건에 관상이라는 기준이 올라가 뭐에 들어, 뭐에 들어갑니다. 오직 하나, 믿음이고, 그것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두운 믿음으로 바탕하는 관상 기도라. 관상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왔다, 뭐였다. 이거는, 과 본격을 과는 아까 말씀드린 뭐 황변변선사이나 이명 뭐 이런 거 아닌가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육체적인 뭐 이런 거에 한가를 다 농담을 하는 게 이제 그런 그걸 직접 한번 보셔야 되고 그죠 아니면 심리적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나의 심리의 욕구에 이렇게 결부돼서 나타난 것인가 이런 것도 보셔야 되는 거고 오히려 참 높은 경지의 신비지역이라는 것은 뭐의 믿음?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에 연결되어 있는 관상. 이것이 관상이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렇다고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있으면, 만약에 주시면 좋은 그런 은총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건 사실인데, 절대적으로 개인을 위해 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다. 또 거기에 이런 조언을 주면 하는 게 단지 뭘 주셔야 돼요? 십자가와 책임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을 때 내가 이걸 받을 만한 그런 성덕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지. 내가 받았다 와서 자랑해서 이렇게 내 성덕이 입가로 올라갔다라고 해서 그것이 증명되는 그런 보증수표를 준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이것이 이런 가장 높은 이런 하늘과의 합의의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 성경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믿음에 연결되어지는 이런 형태의 가장 기본적으로 믿음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것은 올바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십자가 성경이 말씀하실 때 이런 신비체험, 신비현상에 대해서 완벽하게 얘기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바탕이 되어야 돼요. 성경의 바탕이 안 되면 그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성경이 없는 얘기를 막 하면서 성경 없는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원래 하시고 싶었는데 3년밖에 지상을 못 보셔서 한이 맺혀서 이제 와서 자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제 위험한 얘기죠. 두 번째로는 교도권에 대한 순면입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교도권에 대한 순면이 전제가 되어야 이런 신비현상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지, 내가 뭐 해서 자기를 내세우는 것은 놀라운 것은 아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은총을 받아서 그것이 이웃에게, 교회에게 겸손되이 자신을 내어놓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좋은 것을 받으면 그것에 맞게끔 더 겸손되고 다른 분들에게 자신을 내어놓고 봉사하는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이지 이거 자랑하러 주는 것은 아니다. 하다 5분이면 더 지났네. 5분 지나서 나한테요. 운동원에서 설 안 했습니다. 예, 저는 명동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흥전하시는 영혼이라는 영혼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겁니까? 다른 건 없고요. 너무 어려운 질문에서 그거 대답하려면 저기 2박 3일 더 해드리면 나중에 또 강의들이 오신 나중에 지금 그거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저 아래의 실체, 영혼의 중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거기로 가서 가려오려면 한참 걸려요. 지금 시간 5분이나 지났기 때문에